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분들께 읽어드릴 작품은 문기환 작가님의 빛과 그림자입니다. 이 작품의 저자 문기환 작가는 2019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단편소설 빛과 그림자를 발표하면서 한국소설가협회로부터 2019년 한국소설 제61회 신인상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어드리는 작품은 문기환 작가의 데뷔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럼 작품 읽기를 시작해 볼까요? 끝까지 저와 함께 감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컨텐츠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빛과 그림자 문기환. 사흘 내내 세상을 덮어버릴 듯 먹구름이 낮게 내려앉더니 그의 눈가루를 사정없이 흩뿌린다. 자동차 앞유리창에 달려드는 눈발이 마치 성난 벌떼 같다. 차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밀리기 시작한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041 충남 지역번호다. 그쪽에서 내게 전화할 만한 사람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 받지 않았다. 전화벨이 계속 울린다. 안 받으면 다시 걸 태세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김경식 씨입니까? 예, 그런데요. 누구시죠? 서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이동구 경장입니다. 잘못한 일도 없으면서 경찰서라는 말에 나는 지레 가슴부터 덜컥 내려앉는다. 짧은 순간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나 하고 더듬어 봤지만 경찰서에 호출당할 일을 한 적 없다. 그러고 있는데 경찰이 질문을 던진다. 김만식 씨를 아십니까? 김만식? 예, 저희 큰형입니다만 무슨 일입니까? 오늘, 그러니까 2019년 2월 14일 14시 50분경 서산 해미간 국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졌다. 나는 황급히 차를 갓길에 세웠다. 몸이 후들거려 핸들에 몸을 얹고 심호흡을 한번 했다. 엊그제 만난 사람이 사고로 죽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경찰이 계속 전화기에 대고 뭐라고 말했는데 웅웅대기만 하다가 그제야 제대로 들린다. 서산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오셔서 이동구 경장을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그랬던 걸까? 큰형은 보름 전에 나를 찾아왔었다. 45년 전이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마을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를 나온 큰형은 느닷없이 하천부지를 불화받아 경작지로 개간한다며 군청을 들락거렸다. 당시 큰형은 27살이었다. 농토가 부족하여 1년 내내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다. 부모님을 비롯하여 우리 가족은 자그마치 12명이었다. 위로 두 형이 있는데 큰형은 결혼을 아직 안 했고 작은 형은 장가를 가서 조카가 남매나 있었다. 그 아래 형제자매는 모두 고등학교,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어렵게 다니고 있었다. 봄 춘공기가 되면 장리로 식량을 해결해야 했고 그 바람에 가뜩이나 모자라는 땅을 매년 한 떼기씩 팔아야 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굶어 죽겠다고 생각했던지 큰 형은 남은 땅을 모두 팔아서 하천부지를 개발하자고 아버지를 설득하였다. 하천부지를 싼 값에 불화받아 농지로 개간하면 우리는 마을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다며
아버지를 졸랐다. 항상 큰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의지하던 아버지는 결국 형의 뜻을 허락했다. 큰형은 믿는 구석이 있었다. 군청 담당 공무원들이 대부분 큰형의 초, 중, 고등학교 친구들이었다. 이런 친분 탓인지 하천부지 불화 공사 준비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 더구나 농지 개발 사업을 하면 미국에서 차관으로 들여온 밀가루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 특혜도 제공해 준다는 것이었다. 이런 큰 형의 수완을 보며 우리 가족은 부자가 되는 큰 꿈에 부풀어 있었다. 1967년 초가을, 큰 형은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자가 되는 꿈을 안고 하천부지 개발사업공사에 착수했다. 굴곡진 자연하천을 반듯하게 제방을 쌓아 새 물길을 냈으며 이 공사로 물길 밖으로 나온 예전 하천부지는 자갈만 골라내면 장차 훌륭한 논이 될 땅이었다. 더구나 이 하천부지에서 골라낸 자갈들은 새로이 쌓을 제방공사에 이용하니 그야말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이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형에게 아주 잘 생각을 했다며 칭찬이 자자했다. 아쉬운 것은 하천 주변에 흙이 별로 없어 철망 안에 돌을 넣고 모래가 많이 섞인 흙으로 제방을 쌓아야 했다. 외부를 시멘트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큰 홍수라도 나면 견딜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형은 우리 마을이 생긴 이래 큰 물난리를 겪은 적이 없다는 걸 큰 위안으로 삼으며 제방 안쪽을 큰 돌로 채워 튼튼하게 마무리를 했다. 어느덧 해가 바뀌어 5월 초순이 되었다. 큰형은 형제로는 막내인 나에게 거의 완성되어가는 제방을 보여주겠다며 데리고 나갔다. 논두길을 걸어가며 형은 선구자를 콧노래로 불렀다. 마을 끝자락에 상여집처럼 웅크리고 서 있는 친구 종칠레 집을 지날 때 모내기를 일찍 마친 논에서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요란했다. 오늘따라 그 울음소리가 우리 가족의 성공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노래로 들렸다. 기분이 좋은지 쓴박이 꽃과 자운형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논두길을 지날 때 형은 큰 소리로 다시 선구자를 불렀다.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는 뚝 그치고 달빛만 휘영청 밝았다. 새로 축성한 제방에 이르렀다. 달빛을 받은 하천부지 제방 안의 논에는 마치 황금 물결로 출렁이는 듯했다. 큰형이 내게 말했다. 경식아, 이제 우린 부자가 될 거요. 재영이네보다 우리 땅이 더 많아졌다. 앞으로 5년 정도만 지나면 저곳이 완벽한 논이 되어 어림으로도 70마지기는 넘을 거요. 그렇게 되면 우린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된단 말이요. 넌 공부만 열심히 혀. 형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 대학까지 보내줄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그 해는 장마철도 아닌데 초여름부터 날마다 비가 쏟아졌다. 아버지와 큰 형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걱정했다. 이대로 계속 비가 내리면 제방이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근심을 하던 아버지와 큰 형은 한밤중에 등불을 들고 빗속을 뚫고 제방으로 나갔다. 한 시간쯤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되어 둘째 형을 큰 소리로 불러냈다. 대시가, 이 빌어먹을 자식아, 잠자는 귀신이 붙었냐? 이렇게 천둥을 치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데 잠이 오냐, 이놈아? 우린 이제 망했어.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우산을 내동댕이 친 채 비오는 앞마당에 그대로 쓰러져 통곡했다. 뒤따라 들어온 큰 형은 비를 흠뻑 맞으며 아버지 곁에 웅크리고 서서 울기만 했다. 소란 속에 식구들은 모두 잠을 깨었다. 어머니는 맨발로 앞마당으로 뛰어내려가 큰 형을 껴안고 함께 울었다. 어린 우리 형제자매들은 모두 합창하여 소리내어 울었다. 한참 동안 초상난 집처럼
우리 식구들은 모두 울고 또 울었다. 그렇게 꼬박 밤을 새운 뒤 우린 날이 밝기가 무섭게 모두 제 방으로 달려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 방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주저앉아 땅을 치며 또다시 통곡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이 달려나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로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밀린 노임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친구 종치리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창피해서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 혼자 종칠레 집담 밑에 웅크리고 앉아 울었다. 며칠이 지나 윗동네와 건너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우리 집으로 우우 몰려왔다. 그들은 밀린 노임을 달라며 온 동네가 시끄럽게 소리쳤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한 우리 형제 자매들은 밖으로 나갈 생각도 못하고 안절부절 불안한 얼굴로 숨죽이고 있었다. 그때 큰 형이 용수철처럼 방문이 부서지도록 열며 뛰어나갔다. 제 방이 무너지니 이 김만식이도 무너지는 줄 알고 이러는 모양인디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내 잘 기억해 놓았다가 다음 공사 때는 절대로 부르지 않을 것이니 그리들 아시오. 마음이 상해 그렇잖아도 죽을 지경인디 위로는 고사하고 품삯 떼일까봐 집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겁니까? 참고로 말하는디 홍수에 제 방이 떠내려간 건 자연재해라 군청에서 원상 복구비를 지원한다니께 기다려보슈. 그리고 밀가루는 군청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열흘만 더 기다리시오. 소란을 피우던 사람들은 큰형의 말에 슬그머니 하나 둘 돌아갔다. 아버지와 큰형과 둘째 형은 돈을 빌리기 위해 남몰래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며 사정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그제야 식구들은 군청에서 복구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 형이 보이지 않았다. 식구들은 아무도 형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어딜 가기는 어딜 갔겠어? 공사자금 구하러 갔겠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묻자 아버지는 버럭 역정을 내면서 말했다. 보름이 지나도록 형은 돌아오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걱정하던 작은 형이 큰 형의 친구인 종만 형에게 찾아가 물었다. 혹시 우리 형한테 얘기 들은 것 없슈? 벌써 보름이 지났는디 깜깜 무소식이어서유. 글쎄 아무 말 없었는데 저번에 내게 와서 그러더라. 품삯을 달라고 야단들인디 큰일이라고. 군청에서는 밀가루를 거반 다 내주어서 공사 완료 후 나갈 것만 조금 남았다더구나. 재해 보상도 안 된디야. 그날 술을 엄청 마셨어. 헐 말은 아닌디 여태까지 안 들어올 리가 없잖아. 방법이 없은께 아무래도 도망간 것 같아. 큰형은 그렇게 집을 나갔다. 인부들의 품삯과 중장비 대금도 걱정이지만 제방 공사를 복구하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침수당할 위험에 빠진다. 어떻게든 무너진 제방을 복구해야 하는데 자금이 조달되지 않으니 그냥 사라진 것이다. 아버지는 아무래도 몹쓸 짓을 한 것 같다며 걱정했다. 어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자살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으나 연기처럼 사라진 형을 찾을 수가 없었다. 큰형이 그렇게 사라진 뒤 그 뒤치다거리는 고스란히 부모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몫이 되었다. 시도 때도 없이 몰려와 분탕질하는 사람들의 등살을 견뎌낼 수도 없으려니와 하천부지 개발 사업을 한다고 몽땅 농토를 팔아치워서 식량을 조달하기도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아버지와 작은 형은 남의 집 머슴살이로 나섰다. 대식구의 생계와 형이 남긴 빚의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다 보니 원금은 갚을 길이 없었다. 2년이 지났을 무렵 견디다 못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농약을 먹고 세상을 등졌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당하자
어린 우리는 모두 무서움에 떨었다. 이제 자식이 둘이나 딸린 작은 형이 아홉 식구의 가장 노릇을 해야 했다. 작은 형의 머슴살이 품삯으로는 가족들의 생계조차 겨우 유지할 뿐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갚을 길이 없었다. 이자가 불어나서 빚은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막막한 가정에 다행히 큰 누나가 공부를 잘해서 기쁜 소식이 왔다. 충남대학교를 4년 내내 공짜로 다니게 해준다는 소식이었다. 다들 기뻐하는데 작은 형은 수심에 찬 얼굴을 했다. 공부를 잘한들 학비만 대주면 거기 가서 지체할 비용을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란 걱정이었다. 그러던 중 큰 누나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수석 합격했다. 우리는 기뻐서 좋아라 했지만 작은 형은 기쁘면서도 걱정이 태산 같았다. 서산군 관내에서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합격생이 생겼다며 온통 난리가 났다. 신문사에서 방송국에서 우리 집으로 몰려왔다. 작은 형은 기쁜 일이라고 말은 했지만 속 깊은 한숨을 계속 토해냈다. 장학금으로 학비는 충당한다고 해도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려면 방값과 생활비를 댈 일이 걱정이었다. 작은 형은 고민 끝에 결국 대학에 못 보낸다고 결정했다. 이 소식을 들은 군수가 서울에 방을 얻어주고 매월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큰 누나는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게 되었다. 큰 누나가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게 되자 빚쟁이들이 작은 형을 더욱 괴롭혔다. 빚도 못 갚는 주제에 동생을 대학까지 보내느냐, 양심이 있느냐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난리를 쳤다. 그 바람에 작은 형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살림살이를 부수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골목에서 술 취한 작은 형의 목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뒤안으로 몸을 피했다. 그런 날이 반복된 지 6개월여가 지났을 때 종만 형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종만 형은 숨을 헐떡이며 내 형수 어디 갔느냐 면서 겨우 말을 잇고는 마당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형, 왜 그류? 왜유? 뭔 일인디유? 너희 형수 어디 갔어? 몰러유? 아이고, 이게 웬일이라니. 너희 작은 형이 죽었어야. 예? 너희 작은 형이 죽었다고? 참말이여유? 우리 형이 왜 죽어유? 작은 형은 동네 건너편에 있는 느티나무에 목을 메어 죽었다. 작은 형의 죽음은 우리 가족에게 또 한 번 큰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 느티나무에 매달린 마지막 형우의 모습을 지우려고 애쓸수록 내겐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걸 보고 마을 사람들은 아마 큰형도 그렇게 자살했을 거라고 했다. 큰형과 부모님, 그리고 작은형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집안이라는 낙인이 남은 가족에게 견디기 어려운 굴레가 되었다. 집안 가장이 차례로 세상을 떠난 뒤 형수도 조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우리 오남매만 달랑 남자, 극성을 부리던 채권자들조차 걸음을 끊었다. 마을 어른들이 출렴하여 우리 가족은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러다 작은 누나가 마을 이장댁 식모로 가고 여동생은 먼 친척집에서 데려갔다. 나와 막내는 그때부터 작은 누나가 식모살이로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 바람에 나는 겨우 중학교를 졸업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나는 건설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제주도 건설 현장에 일하러 내려가 있는데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떤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고 한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는 말을 하면 가슴부터 덜컥 내려앉는다. 어릴 때부터 채권자들에게 시달린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다. 대성 부동산 대표 김만식.
아내가 그 남자에게서 받은 명함을 읽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시킨 그 사람, 김만식. 바로 내 큰형의 이름이었다. 나는 곧바로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 큰형이 맞았다. 죽은 줄 알고 있던 큰형이 멀쩡하게 살아있었다. 나는 기쁨보다 분노가 일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쉬이 큰형을 용서할 수 없었다. 마을 느티나무에 목을 맨 채 달려있던 작은 형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길로 서울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누나들과 매형 그리고 여동생들에게 연락하여 함께 형이 있는 불광동으로 찾아갔다. 대성부동산, 토지, 임야, 공장 전문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우린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걸음을 멈추고 긴 한숨부터 내쉬었다. 순간적이었지만 모두 숨이 막히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큰형을 만나자 우리는 잠시 분노를 내려놓고 함께 뒤엉켜 울었다. 우리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큰형 집에서 그날 밤을 새웠다. 큰형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나는 고향에서 도망친 후 10년쯤 지났을 때 아무도 모르게 종만이한테 갔었다. 너희들이 말한 우리 집안 이야기를 그때 들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심정으로는 나도 목이라도 메어 죽어야 죄를 면하겠지만 그렇다고 무엇이 해결되겠느냐. 너희들을 찾아보려고 사방 수소문했지만 고향에서는 아무도 모르더구나. 종만이도 서울 어디에서 산다는 것까진 아는데 소식이 끊어진 지 오래되어 알 수가 없다고 했어. 설사 알았다고 해도 내가 당시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너희를 만날 염치가 없었다. 큰형은 말문이 막히는지 목 놓아 울었다. 우리도 따라서 울고 또 울었다. 우리 6남매는 거의 주말마다 만났다. 큰형은 경기도 문산에 논밭과 야산 등 부동산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 큰형은 그때까지 독신으로 살고 있었다. 문산에 있는 큰형의 집은 말이 집이었지 우리가 상상으로 부러워하던 저택이었다. 가까이에 문산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부동산은 투기 목적으로 사놓아서였겠지만 참으로 위치가 좋았다. 도시와 인접도 되었고 4차선 도로가 형님 땅을 빙 둘러 감고 지나갔다. 때마침 금방이라도 남북이 교류라도 될 듯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이 일대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한다. 큰형의 재산은 어림잡아도 수십억 원은 될 듯 싶었다. 우리는 큰형에게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재산을 많이 모았느냐고 물었다. 젊은 시절 내 실수로 부모님을 죽이고 동생까지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 또한 너희들의 인생을 망가뜨렸고 내 고향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준 죄인이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닥치는 대로 돈을 모았다. 그래서 나는 결혼도 할 수 없었다. 그 비용을 모아서라도 나로 인해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며 쓰고 싶었다. 내가 모은 재산은 어쩌면 내가 모은 게 아니라 나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주었던 거지. 형님의 노력한 결과는 참으로 대단했다. 나는 솔직히 말해 큰형이 고생한 이야기보다 속으로 혼자 사는 형님이 부자인 것에 쾌재를 불렀다. 생각할수록 꿈만 같다. 나는 평생을 건설업에 몸담고 있었으나 아직도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하고 있다. 어쩌면 큰형 덕택에 나도 지금부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다. 17년 전, 큰형을 찾기 2년 전 일이다. 나는 건설회사를 운영했다. 인천공항 근처에 좋은 조건으로 상가 건물을 짓기로 계약을 했다. 건물이 60% 올라갔을 때
다른 현장에서 공사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위기에 몰렸다. 처가는 물론이고 작은 누나와 같이 집 간 막내 여동생에게까지 돈을 빌려 겨우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완공을 눈앞에 두고 1억 정도의 자금을 차입하지 못해서 결국 부도가 났다. 그 지경이 되어도 돈을 빌려주지 않던 큰 누나와의 관계가 남남처럼 소원해졌다. 돈을 빌려준 누이들과 처가가 나 때문에 빚더미에 나앉게 되었고 아내와도 이혼할 위기에까지 처했었다. 그 당시 큰 누나가 자금만 융통해 줬더라면 나나 형제들 모두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일을 겪은 후유증으로 열심히 살곤 있지만 겨우 누이들과 처가의 집 빚을 갚아 나가다 보니 아직도 새빵 신세를 못 면하고 있다. 이런 내 형편에 이렇게 부자가 된 큰형을 만난 건 마치 하늘에서 구세주가 내려온 만큼이나 기쁜 일이었다. 갓길에 차를 세워둔 채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고 그 길로 서산 경찰서로 향했다. 마음이 급한데 고속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눈까지 퍼부어 차들이 서다 가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상종하고 싶지 않은 큰 누나다. 지금 서산으로 가는 길이냐? 경찰서에 들렀다가 서산 의료원으로 가려고요. 거기서 장례를 치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뭐. 그래도 고향이어서 다행이다. 큰오빠가 거길 어째 갔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알았다. 우리도 병원으로 갈게. 서산 경찰서를 들러 교통사고에 대한 참고 서류를 정리한 뒤 나는 큰형의 시신이 안치된 서산 의료원으로 향했다. 멀지 않은 거리인데 눈이 내리는 바람에 이곳에도 차들이 꽉 막혀있다. 나는 운전대에 손을 얹고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불현듯 밀린 노임을 받으려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란을 피우던 옛날 일이 떠올랐다. 당시 큰형은 채 서른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였는데 정말 배짱이 좋았다. 군청으로부터 복구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암울한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밀린 품삯을 받으러 때로 몰려온 사람들을 오히려 호통을 쳐서 따돌렸으니 말이다. 서산의료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렸다.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형제들은 부고를 내느냐 마느냐로 의견이 분분했다. 큰형이 고향과 인연을 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이기에 몇몇 친한 사람들에게는 알리기로 했다. 큰형과 가장 친했던 종만형과 가장 가까운 몇몇 친척들에게 연락했다. 종만형은 형님의 영정 앞에 앉아서 형님의 영정을 계속 쓰다듬으며 하염없이 울면서 알지 못할 말을 실성한 사람처럼 되뇌었다. 야, 이 친구야. 그러려고 그랬어. 그러려고 그랬냐고. 그러려고. 큰형의 장례를 치르고 당분간 나는 문산 형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솔직히 말해서 형의 죽음은 나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난이란 것이 이런 것인가? 참으로 내가 부끄럽다. 큰형 집 거실에 형의 사진이 걸려 있다. 젊을 때 모습이다. 나는 한참 동안 형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원망스러움은 사라지고 불쌍하기도 하고 측은한 감정도 들면서 한편으론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잘 살면 죽을 때를 안다고 하더니 큰형은 사고 나기 얼마 전부터 부쩍 형제 자매들 집을 자주 찾았다. 며칠 전에 내게 와서 형이 말했다. 경식아, 하는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애태우며 살지 말고 열심히 살거라.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 내 욕심 때문일까? 형이 한 이 말이 지금 생각하면 이날을 예고한 듯 들렸다. 고향에 쉬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고향 친구들을 두루 돌아보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까?
서산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운전 부주의로 언덕 아래로 굴렀다는 것이다. 나는 다시 작은 형의 죽은 모습을 떠올렸다. 어쩌면 형이 일부러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큰 형은 그동안 부모님과 작은 형의 죽음에 대해 그렇게 가슴 아파했었다. 나는 내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았다. 이 순간에도 나는 형이 남겨놓은 재산을 계산해보고 있었다. 우리 5남매는 큰형이 예금해놓은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찾아 나누기 위해 문산 형님 집에 모였다. 문산 농협에 예금되어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모였다. 큰 누나는 판사인 당신의 큰아들에게 알아봤다면서 일장 연설을 했다. 얘들아, 내가 법조계를 떠난 지 오래돼서 우리 이 판사에게 물어보니까 상속세는 표준시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상속받는 금액이 5억 미만이면 20%이고 10억 미만이면 30%를 낸다고 하더라. 그러나 여태까지도 큰오빠 재산이 없이도 잘들 살아왔으니 처분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큰 누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작은 누나가 눈에 불을 켜며 말했다. 아니, 언니, 그게 뭔 소리요? 우리가 큰오빠 재산으로 살 생각들이야 안 했지만서도 나나 언니나 나이 70을 바라보는 뒤 언제 호강하려고 안 판디야? 그놈의 돈 때문에 한 맺힌 세상을 살았는디 얼른 팔아서 여발한 듯이 살다가 죽어야지. 언님 부자니께 세상 모르는 소리여. 야, 보현애미야,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좀 살펴봐. 지금 파주 문산 지역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매스컴에서 매일 떠들어대는 소리 못 들었어? 그러니 기다려보자는 게야. 나 역시 작은 누나의 생각과 같았다. 앞서 작은 누나와 동생들과 한 얘기도 있어서 내가 말을 거들었다. 큰 누나, 두 동생들도 나도 모두 작은 누나와 생각이 같아요. 지금 땅값으로 팔아도 어렵게 사는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슈. 그러니 지금 파는 것이 좋겠슈. 큰 누나는 평소 나를 한 번도 친동생처럼 대한 적도 없지만 내 말을 듣자마자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야, 동유라베야, 넌 형제들 재산을 가져다가 다 거덜내놓고 아직도 지랄이냐? 기다리면 더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있을 텐데 왜 안달이 나서 방정을 피우냐? 나는 아무 소리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작은 누나가 반사적으로 눈을 부라리며 큰 누나에게 말했다. 아니, 언니가 동유랍에 사업하는 뒤 1원이라도 보태주고 그런 소리를 허는 거요? 무슨 염치로 그려? 그때 언니가 1억만 도와줬음 우리 형제들 재산 거덜 안 났을 거란 걸 물러? 우리 재산 거덜낸 건 동유라베가 아니라 언니란 걸 알기나 혀? 얘는 1억이 어디 애 이름이냐? 참 쉽게도 얘기하게. 나는 뭐 도와주기 싫어서 그런 줄 아냐? 네 형부 돌아가시고 나도 아들한테 얹혀 살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모르니? 니들 세상과 같은 줄 아나 보네. 상종하기 싫은 큰 누나의 말에 나는 참을 수 없는 울분이 터졌다. 뭐라고요? 큰 누나는 판사까지 했은께 우리와는 세상을 다르게는 살겠지만 그래, 못난 사람은 형제도 아니란 말이요? 니들 세상과 같지 않다니. 뭐가 같지 않다는 거요? 인정머리 없는 여자가 판사가 됐다니. 대한민국이 진짜 웃기는 나라요, 씨팔. 그때 작은 누나 말대로 1억만 빌려줬으면 그 건물을 오사마리 쳐서 적어도 2억 원은 벌었을 거고 작은 누나를 비롯해서 갓 시집간 막내네 박서방에게도 어렵게 허지 않았을 거구만. 난 큰 누나와 배다른 형제로 알고 있어. 씨팔, 팔기 싫으면 팔지 마. 우리 것만 팔을게. 큰 누나는 주섬주섬 외투와 백을 움켜주면서 나를 벌레 쳐다보듯 하면서 일어섰다. 일어서는 큰 누나를 작은 누나가 주저앉히면서 욕을 퍼대기 시작했다. 아니, 지가 잘났으면 잘났지. 형제들까지 무실혀? 지는 공부한다고 부모가 죽었을 때도 얼굴도 뒤밀지 않고
오빠 죽었을 때도 겨우 오질 않더니 18년이 이젠 대놓고 지랄이네. 아니, 제 공부한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우더리 희생해서 한 거지. 하늘서 떨어졌냐? 난 너 공부할 때 이장래서 식모살이해서 동생들 키웠어. 어따 대고 불쌍한 동생들을 무실혀? 야이 개같은 판사녀나. 그때도 쪽팔려서 안 왔겠지만 지금도 우더리 지 집구석에 간다고 하면 기겁을 하고 압구정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논현동이나 청담동에서 만나 기껏 밥 싸먹이고 겨들어가잖아. 운전기사가 쏜살같이 들어와서 큰 누나를 캥거루가 새끼 꿰차듯 끌어안고 달려드는 형제들을 막아서며 도망쳐버렸다.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조용한 틈을 타서 작은 누나가 말했다. 얘들아, 잘난 년이 그러든 말든 어찌됐든 우린 큰오빠 덕에 부자가 된 건 확실하니 내가 오늘 배당받은 돈으로 민물장어나 실컷 사줄게. 임진강으로 나가서 점심이나 먹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면서 운전기사한테 엄청 쪽팔릴 게다. 작은 누나는 나보다 다섯 살 위지만 내게는 엄마 같은 사람이다. 배우지는 못했어도 매사에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동생들을 잘 보듬으면서 평생을 살았다. 아직도 화가 안 풀렸는지 작은 누나는 또 한바탕 퍼댔다. 지가 압구정동으로 가면서 내 욕을 하도 처먹어 줄 재채기를 할 거다. 바지가랭이를 다 적셔서 기사 앞에 고상 떠는 거 오늘로 졸업일 게다. 더러운 년. 점심을 먹고 우리는 다시 큰형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누나는 우리 지분만 나눠서 팔도록 내게 알아보라고 하고 돌아갔다. 나는 지난번에 만났던 부동산을 찾아갔다. 김 사장님이 아시다시피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이 열리면서 지금 이 지역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대화가 깨진다면 지금 가격은 어림없을 겁니다. 저도 조 사장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사실 엊그제 큰 누나는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지금 팔고 싶어 했습니다. 지분을 나눠서라도 우리 몫만이라도 팔고 싶습니다. 시세는 대략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지요. 시세는 글쎄요. 그냥 다 묶어서 한 34, 6억 정도 봅니다. 마침 아파트를 짓겠다고 아주 넓은 땅을 찾는 회사가 있긴 있는데 요즘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옥죄는 판국이라 대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지난 2019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한 고양시 창릉지구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팔을 의사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로비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 말고 저에게 판권을 시안부로 주신다면 제가 비용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 나는 부동산 조사장이 진솔한 사람이어서 마음에 들었다. 흔쾌히 대답을 하고 돌아오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천안에 건설회사를 차릴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아마 조만간 결정이 될 테니 아산 가는 쪽 충무병원 앞쪽에 사무실을 알아보라고 했다. 그곳이 한참 개발이 진행되는 천안 아산 지역민들이 지나면서 볼 수 있는 장소였다. 34에서 6억. 다섯 명의 형제가 나눈다고 해도 1인당 7억이 되는 돈이다. 30%의 상속세를 낸다고 해도 표준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니 5억이 넘는 돈이다. 내가 현금 5억을 잡는다면 다시 건설회사를 해서 그동안의 한을 풀 수 있는 돈이다. 작은 누나 집에서 큰 누나를 빼고 사남매만 만나자고 했다. 누나에게 시세를 말했더니 모두가 빨리 우리 것만이라도 팔자고 했다.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부동산의 조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 사장님, 지난번에 얘기한 모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고 그 땅 전체를 팔면 34억에 사겠노라고
모 이사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제가 엊그제 다녀가신 뒤로 그 사람을 만나서 코피 날 정도로 술을 먹었습니다. 조 사장님, 형제들과 상의를 하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누나와 두 동생에게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작은 누나는 만약 큰 누나가 끝까지 팔지 않겠다고 하면 상속 분할을 해서라도 우리 몫을 팔자고 했다. 조 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했다. 조 사장님, 오후에 사무실로 갈게요. 그분에게 최대한 더 땡겨보슈. 작은 누나는 벌써부터 마음에 달떴다. 야, 동유라배야. 막내하고 내가 천안에 살아서가 아니고 천안은 네가 알다시피 도시가 커지면 커졌지 절대로 쪼그라들 도시가 아니여. 그러니 여기다 우리 사남매가 한 곳에 땅을 사서 건축을 해갖고 살면 어떻겠니? 우리 사남매는 다른 집 형제들과는 다르잖니? 너도 그때 중학교 다녔으면 알잖니? 응? 그렇게 하자. 어떻게 생각하니? 쟤들은 다 좋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진작 알아봤는디 장사가 될 만한 어지간한 곳은 평당 천만 원은 줘야 되더라. 매형하고 천안바닥 다 뒤지고 다녔다. 상속받는 돈으로 각자 50평은 살 수 있으니까 집을 짓는 돈은 융자 받고 보증금 받고 하면 충분히 4층으로 지을 수 있어. 4층엔 우리가 살고 1, 2, 3층은 가게로 만들어 세 놓으면 은행 이자 내고도 한 200은 남아. 그럼 애들 다 키웠겄다. 돈 버는 대로 빚 갚아 나가면 우리 형제들도 동네 부럽게 살 것 같여. 작은 누나는 마치 애원이라도 하는 듯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나는 그런 누나의 마음을 읽었지만 아직도 내게는 젊음이 있어서 어렵게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작은 누나, 나는 아직도 젊음과 한이 슈. 내가 건설회사를 해서 누나 건물과 두 동생의 건물은 빚 갚는다 생각하고 원가로 지어줄게요. 나는 상속을 받으면 친구와 다시 건설회사를 차리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슈. 5억만 내 손에 주면 3년 안에 배로 튀길 수 있슈. 돈 벌어서 큰형이 진 동네 빚도 갚고 작은 누나와 동생들 빚도 갚아야죠. 야, 동유라배야. 너도 이젠 5학년 7반이요. 무슨 사업을 한다는겨? 두 동생들이 합창하듯 말했다. 막내 오빠, 우리한테 이젠 빚이 없어. 큰 오빠가 다 갚아줬잖아. 작은 언니 얘기대로 그렇게 살자. 작은 언니는 소원이라고 진작부터 얘기를 했어. 응? 그렇게 하자. 오빠, 작은 언니는 우리한테 엄마나 마찬가지요. 우리가 어릴 적에 어떻게 살았어? 우리 언니 소원도 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들을 자랑도 하게 그렇게 살자. 응? 조 사장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 사장님, 아까 김 사장님 전화를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쪽에서는 그 땅을 모두 팔아야 된다는데 큰 누나가 끝까지 더 오를 때까지 팔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왔습니까? 갑자기 묻는 질문에 숙제를 안 해온 학생처럼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으려니까 조 사장이 다시 말을 하였다. 만약에 말입니다. 김 사장님, 오해는 마십시오. 오해 안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셔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좋습니다. 공유 지분을 분할하기란 갑을 간의 이견으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그 회사와 낙찰 금액을 명시하여 조건부 공증을 한 후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경매에 붙인다. 뭐 이런 방법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상대에게 약점이 잡혀서 가격을 깎으려고 할 겁니다. 차선으로는 말입니다. 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계약하고 나머지 네 분들이 각각 한 5천만 원씩 김 판사님께 더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막말로 지금의 시세보다 10억을 더 받아서 분배받는 금액이 되거든요.
설마 네 분께서 5천씩 모아 2억을 더 준다는데도 팔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아예 팔지 않을 생각이지 뭐겠습니까? 나는 부동산 사장의 의견 중 후자를 택해서 큰 누나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 좋은 생각이라고 결정하고 작은 누나를 비롯해서 두 동생들을 압구정동 H아파트 정문으로 오후 6시 30분까지 오라고 했다. 만나서 한 3, 40분 동안 서로 의견을 나누고 올라가면 저녁 시간이 넘을 거니 밥 얻어먹으러 온 거지 대접은 면할 것이다. 내일 갈 예정이었으나 판사로 있는 조카와 조카 며느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듯 했다. 아무렴무나 자식 부부가 있는 앞에서 양심에 걸리는 일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 사남매는 압구정동 한 커피숍에서 결의를 다지고 큰 누나 집으로 갔다. 대궐처럼 넓은 평수에 생전 보지 못했던 고급 살림살이를 보자 기가 죽었는지 그렇게 큰 소리치던 작은 누나가 아무 말도 못하고 슬그머니 마루에 앉는다. 마침 조카 내외가 있어서 계획대로만 되면 일이 잘 풀릴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큰 누나는 한껏 고상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 보현애미야. 소파에 앉지 않고 왜 마루에 앉니? 너희가 웬일이냐? 그렇지 않아도 전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텔레비전 뉴스에 문산 지역 땅값이 엄청 올랐다면서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도 다 거둬들여 매물이 없다고 하더라. 너희들도 그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다. 참으로 능청 피우는 꼴이 영화배우 뺨칠 정도이다. 내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큰 누나, 그 땅을 살 만한 사람이 있어서 팔자고 하슈. 34억을 준다는 디 잘 하면 1억은 더 받을 것 같유. 우리 넷은 그걸 팔아서 천안에 땅을 한 곳에 함께 사서 각각 상가를 4층으로 지을 계획을 했어요. 큰 누나가 허락을 하셔서 우리 사남매 잘 살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방금 전까지 고상한 척하던 큰 누나의 얼굴이 타지방 사람들이 서산지방의 고유 음식인 호박 개국지를 씹은 모양새다. 야, 경식아, 내가 방금 뭐라고 하대? 다른 사람들은 팔려고 하다가도 모두 걷어들인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긴 인간이 거꾸로 세상을 살려고 용을 쓰고 있니?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으니까 그 모양 그 꼴로 거지같이 살고 자빠졌지. 왜 그렇게 급해? 좀 기다리자니까. 나는 속으로 욕이 튀어나오는 것을 참고 말을 하려는데 작은 누나가 말을 했다. 아니 언니, 그러다가 거기가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거나 개발 제한구역인가로 묶이게 되면 어떡혀? 동률 아베가 그러는디 부동산서 그러더라든디? 둘째야, 거긴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일 수가 없는 곳이여. 시골 땅값이 오르면 뭐 강남이라도 된다대? 그때까지 아무런 말 한마디 않던 큰 여동생이 큰 누나에게 사정초로 말했다. 큰언니, 난 배운 게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그때 누구냐? 왜 투기하려고 은행에서 빚내어다가 어디엔가에 땅을 샀다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인가 뭔가로 묶이는 바람에 쫄딱 망했잖유. 혹시 알아유? 재수 없으면 그럴 수 있쥬. 욕심내지 말고 지금 그냥 파는 것이 좋을 것 같유. 큰 누나는 신경질적으로 우리를 쳐다보면서 싸잡아 떼거리 비렁뱅이로 생각하는 양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얘들이? 내가 니들보다 세상을 오래도 살았고 듣고 배운 게 많은데 내 말을 들어 처먹어야지. 좀 기다려봐. 한 1년만이라도. 아이고, 무식한 것들. 동생들이라는 게 창피해서 원. 그 말에 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치솟아 올랐다. 뭐라고요? 무식한 것들? 그때 때마침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김 사장님, 며칠 전에 34억을 주겠다고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김 사장님이 좀 더 쓰면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은근히 운을 띄웠더니 이사회를 열어 5천을 더 쓸 것이니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가족들과 의논 중이니 곧 다시 전화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부동산 조사상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깜빡하고 중요한 얘기를 빼놓았다면서 34억 5천에 매매를 하겠다면 내일 오전 11시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나는 일부러 큰 누나가 듣게 하느라 한뼘 통화로 전화를 받았다. 형제들이 모두 들었다. 작은 누나를 비롯한 형제들도 팔자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나는 큰 누나에게 사정하는 투로 말하였다. 그것이 빌미가 되었는지 큰 누나가 갑자기 큰 소리로 미친 듯이 내게 욕을 퍼부어댔다. 아이고, 병신 같은 새끼. 네가 그따구로 살았으니까 60이 다 되도록 거지같이 살지. 저 새끼가 형제들 재산 다 말아 처먹을 거야. 저런 거지 같은 새끼가 촐랑대면 될 것도 안 돼. 기다리라니까 뭣들이 그리 급해서 지랄들이야? 아이고, 무식한 것들. 에이, 거지 같은 것들. 나는 그렇지 않아도 유감이 많은 큰 누나의 말에 폭발하고 말했다. 아이, 씨팔. 말끝마다 무식한 것들이라고 허질않나.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안 하나. 뭔 유식하다는 판사 입에서 말은 개 족같이 허는겨. 씨팔. 유식하면 뭐에 써먹어. 인간미가 짐승만도 못헌디. 보자 보자 하니께 동생들을 너무 폐장바닥에 너부러진 배춧잎으로 보는 것 같아. 씨팔, 더러워서 콱 되져버려야지. 부엌으로 달려간 나는 부엌칼을 막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큰 누나의 판사 아들이 달려와 뒤에서 나를 꼼짝 못하게 끌어안고 응접실 중앙으로 끌고 왔다.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지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 조카가 말했다. 막내 외삼촌, 안에서 말씀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어른들 일이라 함부로 참견할 사안이 아니라서 듣기만 했습니다. 원래 공유 지분 매매의 경우 이런 일들이 법정에 흔히 나옵니다. 모든 분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다 형제들 각자 잘 되자고 하는 말씀들인데 서로 입장이 다른 겁니다. 잘 협의를 해서 해결하셔야지 감정이 앞서면 해결이 될 수 없어요. 제가 법대로 판결하는 사람입니다만 이 사안은 당사자 간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결정해야 됩니다. 어머님도 어려우신 형제들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하시고요. 조카가 나서서 진정을 시킨 후 방으로 들어갔다. 서로 의견을 내세워 험악했던 분위기가 좀 조용해졌다. 작은 누나가 먼저 말했다. 언니, 조카 며느리 보기에도 창피하네. 이러지 말고 내가 잠깐 생각한 일인데 우덜 넷은 팔아서 당장 용도에 맞춰 쓰자는 얘기고 언니는 기다렸다가 좀 더 올라가면 팔아서 그 배당금이 더 커지게 허잔 얘긴디. 동생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각자 3천씩을 언니에게 더 배당해주면 결국 언니는 우리보다 1억 2천을 더 배당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언니가 말한 대로 지금 시세가 35억이라면 언니는 결국 41억을 받고 팔은 거야. 결국 6억을 더 받는 결과이니 그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니들은 내 생각이 어때요? 미리 짜놓은 작전이었지만 기막힌 순간에 나왔다. 사형제들은 모두 찬성했다. 큰 누나도 싫은 내색이 아니었다. 말은 내가 어려운 니들 몫을 빼서 가져가는 것 같아서 싫다 라고 하였지만 얼굴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결국 작은 누나가 제시한 대로 합의를 하고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받았다. 다른 형제들보다 1억 2천만 원을 더 배당받게 된 큰 누나가 늦었지만 나가서 저녁을 사겠다고 하였다. 우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짜장면을 사먹고 들어왔다면서 거절했다. 사실은 더 늦기 전에 큰 누나를 설득시키기 위해 우린 저녁을 굶은 채 왔다. 조카 며느리가 다시 내온 차를 마신 후 서류를 챙겨들며 9시가 다 됐다고 간다면서 일어서는데 큰형 고향 친구인 종만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잠시 조용들 하세요. 웬일이지? 이 밤에 종만이 형이 전화를 하게. 나는 주위를 다독인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경식이 아운가? 예, 형님. 안녕하셨어요. 지난번 상중에 수고 많으셨슈. 웬일이신가요? 응, 지난번 만났을 때 얘기를 했어야 하는디 상중이라 말을 못했어.
아까 또 변호사한테 전화가 와서 잊어버릴까봐 늦은 밤인데 전화를 했네. 다름 아니고 자네 큰 성이 죽기 전에 서산 와서 김종석 변호사에게 상속 공증을 했었어. 예? 상속 공증이라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얼른 한뼘 통화로 전환하면서 다들 함께 들으라고 손짓을 했다. 예, 그래서요? 아, 자네 큰송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을 모두 김 변호사에게 갖다 주고 상속 공증인가 뭔가를 했는데 우리 동네의 30%, 윗동네와 건너편 동네의 각각 10%, 자네 작은 형수하고 그 조카들에게 20%, 그리고 자네 오형제들에게 30%를 주라고 했었어. 빨리 인감 증명하고 뭔 서류라고 했는디 우리 애가 등기 편지로 니들에게 붙일게요. 그리들 알게. 나는 갑자기 눈앞이 노랗게 변하며 깜깜해져 왔다. 머리도 가슴도 쿵쾅대면서 정신이 몽롱하더니 허수아비 쓰러지듯 뒤로 벌렁 넘어지는 것 같았다. 희미하게 누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야, 경씨가, 경씨가, 경씨가. 집안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도망친 큰 형이 남겨놓은 큰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오형제.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잘 살고 제일 많이 배운 큰 누나가 정말 미웠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잘 살고 있으면서도 동생들을 위한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보면 이런 사람의 유형은 참 많이 보고 많이 듣게 됩니다. 재산 때문에 싸우게 되는 형제들도 참 많이 보게 되죠. 저는 이 형제들 중에서 큰 누나가 제일 얄미웠는데 마지막의 반전 때문에 참 고소하다 싶어서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동생들의 몫이 줄어들어서 좀안된 일이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큰 형이 자기가 잘못한 죄를 속죄하고 가려는 마지막 맺음이 된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문기환 작가의 빛과 그림자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뵐 때까지 행복하세요.